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 오늘의 모드 리뷰는 바로 엔더 유틸리티 모드인데요. 지금부터 엔더 유틸리티 모드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템들이 이렇게 엔더에 관한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추가가 되는데요. 엔더 화살, 그 다음 이거 엔더 가방? 엔더 가방? 그 다음에 엔더 활, 그 다음에 엔더, 예, 어쩌고. 그 다음에 엔더 렐스, 예, 이거. 그 다음에 엔더, 예, 이게 추가가 되는데, 이 아이템들의 옵션이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환을 해야겠죠? 예. 저 작업대. 작업대를 소환해서, 엔더 구슬을 졸라게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살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거가 엔더의 눈이 필요하네. 엔더의 눈이 필요하다. 엔더의 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엔더 진주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던데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화살 엔더 에로. 자, 이 엔더의 눈 화살 금괴. 엔더의 눈 화살. 화살이요? 아, 화살이 필요했군요. 화살 엔더의 눈 화살 금괴. 오, 이렇게 하면 엔더 에로우가 생기는데요. 이 엔더 에로우의 능력 지금 좀 있으면 보실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그럼 화살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엔더에는 두 개와 이거 세 개, 그 다음에 저거 한 개, 막대기였죠? 막대기. 자, 제가 지금 매우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 엔더 화살. 자, 엔더 화살의 능력은 좀 이따가 보시죠. 예,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면 된다면요, 엔더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가죽하고 블레이즈 가루가 있으면 되는데요. 엔더와 블레이즈 가루, 블레이즈 가루. 그 다음 제가 요즘 기억력이 똥이 돼서 가죽을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4개, 이렇게 가죽 4개를 한 다음에 블레이즈 가루 4개, 여기다가 엔더의 눈을 박으면 엔더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써볼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디다 쓰는지 모를 아이템인데 설치가 되는 건가? 뭐죠? 뭐야? 네,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네, 그냥 간지용인 것 같아요. 엔더의 어쩌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와 철, 양동이를 소환해서, 이번에는 쓰레기통인가 이게?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여기다가 이거 넣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에 뭘까요? 이거였나? 뭐였죠? 나 까먹었어. 뭐였지? 이거였나? 잠깐만, 나 뭐였지? 아, 금이었죠? 금이었군요. 그래요, 금을 넣으면 됩니다. 아하, 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엔더 어쩌고가 생기는데요. 이건 과연? 뭐야 이거, 장난? 뭐야 이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 모드 뭐죠? 그냥 멋지게 엔더만 쓰는 건가요? 자, 이번에는 엔더의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모듈 2부 방송이기 때문에. 잠깐만, 또 까먹었어. 너 뭐니? 너 뭐니? 이거니? 여깄다 엔더. 이거는 그거 같죠? 동물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 동물 어딨냐? 야, 동물아, 너냐? 돼지가 있어야 되나? 말인가? 엔더맨은, 엔더맨? 뭐야 이게, 엔더맨을 설마 잡을 수 있는 그런 목걸이도 아닌데. 여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상해요. 모두 이상한데요? 이번에는 이 엔더 쪽으로 만들어 볼게요. 설마 이걸로 새로운 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모드? 자,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걸로 새로운 세계를? 설마
얼마? 어. 뭐죠? 예, 여러분들 그냥 이 모드는 그냥 이렇게 물을 푸실 수 있고요. 그러면 엔더 가방에 설마 저장이? 설마 엔더 가방에 저장이? 예, 화살을 쏘는 걸로 노 타겟 셋? 타겟을 셋할 수 있대요. 아,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겠다. 이게 물이 그러니까 여러 번을 담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저장이 되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지금 이게 1000인데 이게 7000이 됐어요. 오, 이게 물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양동이네. 아, 최대가 몇일까요? 16000이 최대네. 그냥 물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냥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퍼나를 수 있는 그 양도위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설마 이걸로 타겟을? 설마 너는 그럼? 너는 입어지지도 않는 이 옷은? 엔더백은 과연? 이게 뭐지? 이걸 만들어 볼까요? 예, 이거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봅시다. 과연 이 아이템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대박 사건. 뭐야? 왜 엔더 구슬이 더 나오지? 무한 엔더 구슬인가? 화로인데 설마 원거리에서 이 가방으로? 이 가방으로 원격 지원을? 설마 당신이 이 목걸이를? 죽었어! 엔더 상자 설치가 안 돼. 예,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모드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때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 설마 당신을 여기 때리면? 이게 뭐?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기요, 당신 이거 뭔지 아세요? 뭐야? 텔레포트! 우와, 텔레포트 돼요. 이거 때리면 얘는 텔레포트 돼. 몬스터들의 텔포가 되네. 우와, 이거 봐. 우와, 졸라 신기한 모드예요. 엔더의 능력을 내가 갖게 됐어. 하늘을 날아라. 우와, 되게 신기한 건데 이 활은 설마 그냥 화살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노 타겟을 해야 된다는데. 타겟을 뭘까요? 엔더 상자를 설치하면 엔더 상자랑 가방이랑 연동이 된다고 한 사람은 후알류? 이걸로 때리면 뭐 되냐? 안 되는디? 타겟이 안 잡혀. 너네 혹시 내가 아이템을 털 수 있니? 예, 여러분 참 신기한 모드 같죠? 예. 여기 엔더의 기운이.
참 신기한 모드인데요. 참 신기한 모드죠. 그러면 이거를 이걸로 엔더마을을 가서 설마 엔더마을을 이게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지? 이거 그건가? 이게 설마? 설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여러분 이거 맞나요? 아 모서리 없애고 가로 세로 네 개씩?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이건가? 예 여러분들 예 정말 신기한 모드인데요. 예 이 아이템들은 과연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버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모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안녕.